자, 부정사 워크북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읽기 연습 끝났고, 그냥 80 프린트로 넘어갔다고 써놔야 되겠네. 오케이. 슝슝슝. 야,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마무리예요. 투 부정사에 대해서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투 부정사에 대해서 더 배울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여기에 다루지 않는 거 해봤자 수동태 표현, 투 부정사를 가지고 수동태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니 이런 거 정도 있는데요. 펜이 어디로 갔을까? 자, 그래서 수동태 정도 안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다. I want 더하기 뭐 할까? I want 더하기 he will be punished를 합친다 치자. 그럼 일단 누가 다 내가 원하죠. 그 다음에 he will be punished의 뜻은 그가 벌 받을 것이다. 그렇죠. punish가 벌을 주다인데 will be punished 했으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러면 내가 원한다, 그는 벌 받을 것이다를 합치면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렇죠, 벌 받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누가 다 I가 want 하는 거죠. I want whom? Him.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돼서 이 자리에 자리한다는 얘기입니까? I want him to be punished.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to 부정사 수동태라고 해요. to be P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여기 교재에 나오는 건 I want 더하기 I met you earlier. 이런 거. 내가 언제 원해? 그렇죠. 내가 현재 원하는 거죠. I met you earlier. 내가 뭐 했었다? 너를 더 일찍 만났었다. 원하는 건 지금인데, 너를 더 일찍 만나는 건 과거.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못 만나서 후회된다. 이런 표현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시제는 현재라고 했고 여기에 시제는 과거니까 이거 두개 합치면 I want to have met you earlier. To have PP 이건 교재에 나오죠.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다뤄봤어요. 자세한 내용에서. 그 외에도 외워야 할뭐 수거 독립부정사 이런 것들 봤고요. 그래서 뭐 쭉쭉쭉쭉 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가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why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명사 확실히 명사적용법도 아니고 확실히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용법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놓은 부사적용법들도 있었습니다. 뭐 기억나는 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그 부사적용법 중에서 일단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하면 easy to understand 이런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easy to understand 하면 어찌 어떤 이해하기 쉬운. 이게 정리하면 easy라는 형용사를 to understand인 부사가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 수식이고 다른 말로는 제가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기억나고 또 어떤 것도 있나요? 감정의 원인? 그렇죠. happy to meet you 정도 하면 되겠네요. happy to meet you.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이죠. 근데 이거 뭐 형용사 수식이나 감정의 원인이나 결국 골격은 똑같습니다. easy나 happy나 둘다 형용사고 뒤에서 그한 형용사인 이유를 붙여놓고 있죠. 됐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결과 좋아. 뭐 자고 일어나니까 집이 불타고 있다. He woke up to find 이런 거죠. He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이런 것들 됐습니까? He grew up to be a doctor. 뭐 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해서 그쵸? 조금 추가해서 더 배운 게 뭐를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only to do도 배웠죠. only to do 그쵸? 앞에 뭐 only to do 앞에 많이 나온 건 he tried 뭐 hard 이런 거 오겠죠. he tried hard only to fail 이런 걸 했어. he tried hard는 무슨 뜻이야? 열심히 노력했다. 뒤에 only to fail 오니까 결국 뭐 할 뿐이었다? 실패할 뿐이었다. he tried hard only to fail. 이것도 결과적 용법의 한 종류고요. 부정적 결과를 표현할 때 많이 쓴다 했죠. only to fail 할 뿐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frustrated 한 기분이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될 문제가 19번, 20번 문제 쪽에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가는가 할 때 only to do가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졌겠죠. 좌절하겠죠. 그렇죠? only to do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중요한, 그러니까 문법이 그런 식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에서는 뭐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얘가 계속 안 나오네. 그렇죠. in order to죠. in order to 또는 so as to 그렇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why에 대한 대표적인 대답이고요. I woke up early. 나 일찍 일어났어. 뭐, in order to go there. 거기 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난 의도죠. 이 경우에만 in order나 so as를 to 부정사 앞에 넣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의도로 나타내는 so that 주어 동사에 so that 절로 연결시키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 예문으로 I woke up early to go there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얘가 to go there를 여기에 in order to go there, so as to go there 넣을 수 있고 또 so that walk 쳐다봤으니까 so that I could go there 내가 거기 갈 수 있기 위하여 라는 so that 주어 동사 절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을까요? 판단의 근거였죠.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도 어디랑 연결되느냐 하면 여기에 형용사 수식 감정의 원인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우리 웃으면서 할 만한 말 뭐 foolish 이런 거 하면 되겠죠? You are foolish to do that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You are foolish to do that. You are foolish. 네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어? 멍청하다. You are foolish.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인 거죠. You are, 그냥 친구가 나한테 You are foolish!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럼 기분 나쁘겠죠. Why am I foolish? 라고 묻겠죠. To do that. 그런 짓을 하다니. 뭐 to tell her the secret 뭐 이런 거 붙일 수 있겠죠. You are foolish to tell her the truth.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다니 너는 멍청해. 판단의 근거죠.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남은 건 뭐가 있을까? 선생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도 많아서. 됐습니까? 뭐 여섯 가지였던 것 같은데.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투이가 선생님 살짝 에이 쌤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런 표정인데. 자 풀면서 봅시다. 됐습니까? 이거 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철저철미하게 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She cannot be rich money. 그렇죠. To ask for some money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볼 게 뭐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She cannot be rich to ask for some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풀어볼까요? 잠깐만요. 펜을 좀 바꾸고요. 가볼까요? His letter, understand him. 됐습니까? To read his letter, to만 쓰면 되지.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도 완성시키겠습니다. She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 우리가 A, B, C, D, E, F, F는 못 찾았지만 중에 나와있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뭡니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to ask for somebody가 판단의 근거입니다. 자, 이걸 왜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지는 해석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She cannot be rich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다죠, 이거. 그니까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어. She cannot be rich. 됐습니까?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어. She cannot be rich. 그 다음에 to ask for some money의 뜻은 ask for 무슨 뜻이니까?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죠. Ask for 알고 있어야 될 수거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럼 to ask for some money의 해석은 뭐겠습니까? 약간의 돈을 요청하다니. 돈좀 주세요라고 하다니 she cannot be rich다.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어. she cannot be rich.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죠? 왜 부자일 리가 없는데 to ask for some money 하다니 됐습니까? 돈을 요구하다니 부자일 리가 없어. 자, 그래서 알아둬야 할 내용 중에 ask for는 설명했고요. 됐습니까? 같은 말은 require죠. 이제 이런 단어도 알아둬야 되겠죠. require, 요구하다. To require some money. She cannot be rich to require some money. 그러니까 그럼 cannot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정반대되는 뜻이 뭡니까? 그렇죠. must죠, 이거. must가 무슨 뜻일 때의 반대말입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일 때의 반대말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왜안 켜져? 아, 이것도 뺐더니 또 이상한 짓을 하네. 이거 그 다음에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이거 좀 해석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뜻이 뭘까요? 오케이, 이게 빠트린 F죠. 그쵸? 이게 빠트린 F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F는 바로 뭐다? 조건이죠, 조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한다면 뭐뭐 to read his letter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to read his letter 그의 편지를 읽어본다면 you can understand him 너는 그를 이해할 수가 있어 란 말이고요. 그럼 연결되는 문법이 우리가 중2 때 배웠던 to read his letter 대신 쓸수 있는 게 그렇죠. If you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이 to 부정사도 부사제공법이 되는 거죠. If you read his letter 대신에 to read his letter. 만약 네가 한번 읽어본다면 그의 편지를 읽어본다면 you can understand him. 너는 그를 이해할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ent to the library. she가 went 했죠. where? To the librar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To 바로 some books 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간, 그녀가 도서관에 간 의도죠. 그쵸? 그러니까 유일하게 모든 to 부정사 중에서 뭘쓸수 있는 in order, so as를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ent 쳐다봤죠. 그쵸? went 쳐다봤으니까 to 바로 some books 대신 쓸수 있는 거. to 바로 some books 대신 쓸수 있는 거. so That she could borrow some books. So that she could borrow. 그녀가 책을 좀 빌릴 수 있기 위하여. So that she could borrow some books. She went to the library. So that she could borrow some books. To borrow some books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러면 이제 해놓고 A, B, C, D, E, F 중에서 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Okay. I'm glad to see you again. 뭐 여러분도 중2 때 배웠던 거죠. I'm glad. 내가 어떻다? 기쁘다.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의 대표적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y are you glad? 니까 대표적인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기쁜 너를 다시 봐서 기쁜 어찌 어떤의 일종이라 했습니다. 어찌 기쁜 to see you again 해서 glad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이죠. He grew up to be an English teacher. 그는 이 아이는 자라서 뭐가 됐습니다. 영어 쌤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부사적이고 결과죠. 그래서 원래는 뭐 접속사도 넣고 주어도 넣고 시제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문장이라 했죠. 원래 문장은 He grew up and he 그렇죠 became an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거다. 왜 이렇게 웅얼웅얼들 거리십니까? 중3이면 자신이 있어야 될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ry went to Paris to study art. 뻔하죠? 누가 다? Mary가 went 다? 어떤 질문? Where? 어떤 질문? Why? 됐습니까? Mary가 파리로 간 의도죠. 뭐 하기 위하여? 예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tudy art. So as to study art. So that she could study art.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두 문장을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마침표를 지우고 됐습니까? 여기다 접속사 뭐를 하나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뭐 얘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얘 마침표를 지우고 접속사를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을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볼까요? He's a thief. 그는 도둑이다. He stole a ring. 그는 반지를 훔쳤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 넣으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Because 넣으면 딱 맞죠. He's a thief. 그는 도둑이야. 왜 그런 말 하는데? Because he stole a ring. 그가 저 반지를 훔쳤기 때문에 도둑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He was sad. 그는 어땠다? 슬펐다. He heard the bad news. 그는 그 나쁜 소식을 들었다. 그럼 이 사이에 뭐 넣으면 딱 좋아요. Because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그는 슬펐다. 왜 슬펐는데? Because he heard the bad news. 그가 슬픈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문장으로 쭉 연결돼서 He's a thief because he stole a ring인데 He's a thief because he stole a ring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Why is he a thief? 똑같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y was he sad? 그래서 이 because는 우리가 어떤 문법 배울 때 배웠냐면 because는 당연히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뭐의 부사절 이후에 부사절이면서 배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후에 부사절이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절 문법으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위에 거 한 문장으로 바꾸면 He is a thief 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 그거. 그치? 그거 배웠으니까 그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걸 배웠으니까 그거 써먹어야지. 여러분들 답은 아마 이렇게 써있을 것 같은데 He is a thief to steal a ring 이렇게 썼겠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To steal a ring 말고 어떻게 쓰는 게 원칙이다? To 그렇지 To have stolen a ring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To have stolen 이거 뭐라면서 배웠다? 완료 부정사 뭐라고요? 완료 부정사 주절의 시제보다 to 부정사의 시제가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He's a thief to have stolen a ring 이게 정확한 답일 겁니다. 이 과에서 이런 거 배웠으니까 써먹으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A, B, C, D, E, F 중에서 뭘까? 만약에 여기다가 must를 한번 넣어볼까? He must be a thief 하면 뭔 뜻이야? 그는 도둑인 게 틀림없어 일 거고 이거 비슷한 거 여기서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거 바로 뭐다? 판단의 근거죠. 판단의 근거. 그가 도둑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To have stolen a ring 했기 때문에
결국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To have stolen a ring도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is he a thief? 왜 그는 도둑이니? Because he stole a ring. To have stolen a 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뻔하죠. 뭐가 되겠다. He was sad to hear the bad news.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He was sad to hear the bad news. 그리고 A, B, C, D, E, F 중에서 뭐 감정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의 원인이라도 Why에 대한 대답으로 똑같죠. Why was he sad? 왜 슬펐어? To hear the bad news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가면 될까요? 누구는? 왜? 무엇을? 컴퓨터를 뭐했다? 사용했다. 그럼 완성시키면 I use the computer to write a diar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keep a diary. 뭐 일기 쓰다라는 표현은 중3이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To keep a diary. 또는 to write a diary. 오케이, 그러면 1, 2, 3, A, B, C, D, E, F 중에서 To keep a diary, to write a diary는 뭐? 의도죠. 됐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했던 의도죠. Why did you use the computer? 왜 사용했어? To keep a diar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왜? 그 게임에 져서 뭐 했다? 실망했다. 그럼 그녀가 실망했다? She was disappointed to lose the game. She was disappointed to lose the gam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to lose the game은 A, B, C, D, E, F 중에서 뭐?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그래서 4의 1번 이 경우에는 의도니까 in order to keep a diary 할 수 있겠고 so as to keep a diary 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은 in order나 so as를 넣을 수 없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to 부정사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기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어 공부한다면 없는 게 정상이야. 됐습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투 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는 건. 됐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냥 투 부정사 이렇게 쭉 밑줄 꺼놓고 야 이거 in order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거 so that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자세하게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이런 시간은 없어. 학교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막차 단디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투용법 어쩌고 저쩌구입니다. 그쵸? 그러면 뭐 우리가 쭉 가기 전에 해야 될 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래서 뭐 여기에 투부정사 이 안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투두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too cold라고 치자. 뭐 it is too cold.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to swim in the river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는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to 용법을 사용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을 수 있다. It is too cold.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to swim in the river. 강에서 수영하기에는. 됐습니까? It is too dangerous for me. To swim in the river. 뭐 이런 것도 배웠죠? It is too dangerous. 어떻다? 너무 위험하다.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는? To swim in the river. 강에 수영하기엔.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난 수영 못해서 좀 위험해.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학교 가기 충분히 나이든 이런 거 했죠? 그쵸? 그럼 학교 갈 만큼 충분히 나이든 old enough to go to school. 그래서 old enough 한 게 원인이고 to go to school 하는 게 결과인데 이번엔 to 부정사를 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래서 맨날 to to 용법과 enough to do를 맨날 같이 배우죠. 하나는 너무 뭐뭐해서 to do를 못해. 나머지 하나는 enough to do에서 to do를 해. 충분히 뭐뭐해서 old enough 충분히 나이 들었어. 8살 됐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to go to school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그 다음 뭔 얘기할 원인과 결과란 얘기할 때 뭐 이미 눈치챘죠. 얘가 연결되는 문법은
뭐에서 배웠던? 접속사에서 배웠던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이었죠. 됐습니까? It is so cold. 됐습니까? 매우 추워요. That we can't swim. 그래서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t swim in the river.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 구문하고 이 뭐 투투형 뽀뽀도 소대 구문 할 수 있고 enough to도 소대 구문 할 수 있는데 뭔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So that 뒤에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river 같은 게 여기에 있었 여기 뭐 그런 거 뭐 문제 풀면서 나올 거니까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여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완성시켜볼까요? She was too hungry to run. 됐습니까? She was too hungry to run.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He is good enough to be a leader. 그렇죠. He is good enough to be a lead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I'm so strong that I can lift that heavy box. 그렇죠. 됐습니까? 소대 구문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she was too hungry. 그녀가 어땠다? 너무 배고팠다. 뭐 하기에는? 그렇죠. 뛰기에는, to run 하기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바꿨으면 she was, so를 난 꼭 쓰고 싶어. She was so hungry that 하고 was 쳐다봤죠? That she couldn't run. 됐습니까? 우리가 that이라는 절로 바꿔 쓰고 있죠. 절로 바꿔 쓸 때 맨날 조심해야 될 게 절은 뭐를 요구한다? 주어와 동사를 원하죠. 동사를 쓰는 경우에 반드시 시제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She was so hungry that she couldn't run. 그 다음에 he is good enough. 그는 어떻다? 충분히 좋다. 그래서 to be a leader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죠. 그는 리더가 될 만큼 충분히 좋다. He is good enough to be a leader. 됐습니까? 그러면 be a leader는 누가 하는 행동이야? he가 하는 거고 is 쳐다봤죠? 그쵸? 그럼 같은 표현은 뭐다? is so good that he can be a 그렇죠. He can be a leader. He is so good that he can be a leader. 오케이. 근데 he is so a good student. He is so a good student that he can be a leader. 이런 거는 없다 그랬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매우 착한 학생이다. That 그래서 그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스튜던트란 말 꼭 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He is good student. 그렇죠? 그래서 so that 절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절도 있다? Such that 절도 있다. 됐습니까? Such가 있을 때는 명사가 있을 때라 했죠. He is such a good student that he can be a leader.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다음 중 틀린 것은 있고 so의 밑줄 딱 꺼놨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 so that 구문에 such 써야 될 자리인데 so 쓴 거 아닌가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치는 시험 중에서 뭐 그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에서 어디다가 밑줄 쳤는가에 따라서 쭉 줄이 세워져야 돼. 아 이거 그거구나. 리스트가 쭉 뽑혀 나와야 돼. 대세 밑줄 쳐놨다? 그럼 뭐 그 리스트가 있죠. 대 쓰지 못하는 자리에 혹시 대 써놨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위치에 밑줄 꺼져 있다? is에 밑줄 꺼져 있다? are에 밑줄 꺼져 있다? to 부정사에 밑줄 꺼져 있다? 동명사에 아예 동명사라기보다 ing 형태의 밑줄 꺼져 있다. 어 이거 ing 아니고 혹시 pp형 와야 될 자리 아닌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m so strong that I can lift that heavy box 니까 나는 충분히 strong한 거야? 너무 strong한 거야? 충분히.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은 I am strong enough. 그렇죠. 난 충분히 강하다. I am strong enough. 뭐 할 만큼? To lift that heavy box 하면 되겠죠. I'm strong enough to lift that heavy box 하고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좀 완성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The book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book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걸 안 해볼 수가 없어. 그쵸? 근데 그걸 해보려 그러면 여기다 뭘 좀 넣어줘야 되겠네. 그쵸? 자, 이 문장의 뜻을 조금 바꿀게. 그 책은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 할 거야. 그 책은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무슨 문법이란 문법 주소가 떠올라야 돼. 됐습니까? 그 책은 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된다? Is too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됐습니까? The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for me를 넣은 순간 선생님이 뭘 해보자는 얘기 할 거고, 그럼 왜 하필이면 이걸 또 해보자고 하는지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요까지 뜻은 뭐예요? 요까지 뜻. 첫 번째서 그녀가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그쵸. 그 뒤에는 뭐 할 만큼? 결혼할 만큼 이런 거겠죠. 그럼 그녀가 충분히 나이 들었어요. She is old enough. 그렇죠. 그녀가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혼기가 되었습니다. She is old enough. 그 다음에 뒤에 붙일 것은? 그렇죠. To get married 넣으면 되겠죠. She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그녀는 to get married 할 만큼 old enough 해.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굳이 그거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요렇게 될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소막 장갑이 어떻단 얘기인 거야? 매우 작다. 그렇죠. 여기까지 매우 작다란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착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장갑들은 너무 작아요. 매우 작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완성시키면 더 Gloves were so small. 그래서 that I couldn't put them on. 그렇죠. I couldn't put them on. The gloves were so small that I couldn't put them on. 뭐 put them on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put them on에 들어있는 문법은 이어 동사죠. 다리 사이에 낀 거야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그쵸? 얘는 거꾸로. 자, 먼저 되돌아가서, 잠시만요. 아무래도 얘 좀 불러내는 게 낫겠다. 아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너는 꺼지고. 너는 적당한 사이즈가 되고. 다음에 탑모스트. 자, 그러면 The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이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되겠다? The so difficult. 그 다음 뭐 쓸까? That. 그 다음에 이제 쳐다봤죠? I 그쵸, can't understand. 그렇죠. it 해야죠. 완벽한 문장 와줘야 된다 했죠. The book is so difficult. 매우 어렵습니다. That I can't understand. 예, 여기에 it 없는데 여기 왜 왔어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와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understand 뒤에 목적어가 있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 할 차례죠. The gloves were so small that I couldn't put them on. 그러면 이 경우에 일단 충분히 작은 거야?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은 거죠. 그쵸? 그럼 그 장갑들은 너무 작다. The gloves were too small. 그 다음 뭐 할까? To put on 하면 어딘가 틀렸죠. 그쵸?
자, 그러면 that을 기준으로 해서 that 앞에 주절이 있는데요. 주절의 주어는 요 부분이 주절이죠. 주절의 주어는 the gloves. that절의 주어는 I. 그럼 이럴 때 써먹으라고 배운 게 바로 그거잖아. 그쵸? 그게 뭔데? 그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뭐 있어야 돼? For me to put on.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The gloves were too small. 장갑들이 너무 작았습니다. 누구로선? For me로선. 뭐 하기에? To put on. 착용하기에. 여기에 또 put, 이번엔 거꾸로 put them on 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아까 전에 so that절은 that절의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인데 지금은 이게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죠. 몇 개 문장이야? 한 개 문장이죠. 그러면 저 한 번 나왔던 놈이 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the gloves were too small for me to put on.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쉽진 않지만 꼭 정복해야 할 문법입니다.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됐습니까? that 뒤에 완벽하니 불완전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외출을 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너무 피곤한 게 원인이죠. 됐습니까? 완성시켜 볼까요? He was too tired to go 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o tired to go out.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go out 못하는 거야? He가 go out 못하는 거니까 was 쳐다봤어요. 그러면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go out. 자꾸 입으로 익혀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go out. 그 다음에 누구는? 앨리스는 뭐 할 만큼? 될 만큼 어찌 어떻다? 충분히 아름답다. 됐습니까? 그럼 앨리스는 충분히 아름다워요. Alice is beautiful enough. 뭐 할 만큼? To be a model. 됐습니까? Beautiful enough. 그 다음 너무 어두워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라는 표현 해볼까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was 찾아봤죠? 그쵸? 가볼까요? So dark. 그래서 that I couldn't see anything. can't see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was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I couldn't see anything.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it was so dark that I couldn't see anything. 이제 아까 전에 설명했는 거 여러분은 이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에는 이 문장이 참 좋죠. 그렇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실수했는 걸 이번엔 이해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너무 어두운 거야? 충분히 어두운 거야? 너무 어두워. 조금은 너무 어두웠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너무 어두웠어요. It was too dark. 그래서? 그렇죠. 한 사람 깨달았네요. For me to see anything. It was too dark for me to see anything.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여기에 that절을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절과 절이 연결되고 있죠. 앞부분이 주절이겠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럼 주절의 주어는 it이죠. 종속절의 주어는 I죠. 다르잖아요.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 It was too dark for me to see anything.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ny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any에 대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죠? 내 안에 not 있다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to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지금 얘는 이 any는 예외적으로 쓰인 거야? 정상적으로 쓰인 거야? 정상적으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다 배웠던 문법들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됐습니까? 뭐 그거 하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My sister is too young. My sister가 무슨 시제에 어떻다? 너무 어리죠. 뭐 하기에는? To ride a bike. 자전거 타기에는.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sister is so young. 그래서 that. 이제 쳐다봤죠? 쳐다볼 필요도 없네. That she can't ride a bike. 여기에 couldn't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죠. My sister is so young that she can't ride a bike.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so rich. 그는 어땠다? 매우 부유했다. That 그래서 he could buy the car. 그는 그 차를 살 수가 있었다. 그러면 너무 부자인 거야? 충분히 부자인 거야? 충분히 부자인 거죠. 그럼 그는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Rich enough. 그렇죠. He was rich enough. 뭐 할 만큼? To buy the car. Rich enough to buy the car. 라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뭐 차는, 그 차는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건 모양이죠. Porsch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아까 전에 이미 몇 번 만나봤죠. 그렇죠? 뭐 하면 떠오르는 거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정리해보면 번호를 두 개 쓰는 경우 이유가 있죠. For 뭐 for you 할까요? For you 하는 경우하고 of you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됐습니까? Okay, of you 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다? Second version이 가능한 경우죠. 그렇죠?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용사가 올 거야? 뭐 아무 형용사나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불러볼까요? Find, 아 kind. 예, 알겠습니다. 아주 대중적이네요. Kind of you to say so.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 주의 깊지 않은, 부주의하는 뭐였더라? Careless. 반대말은? Careful. 그쵸? 그 외에도 멍청한 이런 것도 많았죠. Stupid, silly, foolish. 그쵸? 그 다음에 stupid, silly, foolish의 반대말? Wise, smart 같은 거 있었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누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왔을 때는 어떤 버전? You are kind to say so. 이런 게 가능한 경우에는 of you를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건 nice인데요. nice는 여러분들 중학교 버전에는 거의 다 nice of you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Nice of you to say so. It is nice of you. 네가 착하다. 됐습니까? To say so. 그런 말을 해주다니. Nice는 보통 사람의 어떤 판,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f you를 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그 말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뭐 그 정도죠.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뭐 방금 살펴봤던 그거부터 딱 문제가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알맞은 거 문장 만들어 볼까요? 시작. Easy for him to learn English.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2번. It is kind of her to help the old man. 오케이. 그다음에 3번. Foolish of you to waste time. Waste time 뭐 한다?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waste time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save time이겠죠. waste 낭비하다, save 아끼다, 절약하다. 됐습니까? 시간을 아끼다, 시간을 절약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or him 써야 되는 이유는 it is easy. 어떻다? 쉽다. 누구로선? 그로서는 뭐하기에? 영어를 배우기에. 그는 영어를 쉽게 잘 배운다. 사람이 쉬운 게 아니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다죠.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뭐밖에 없다? To learn English is easy for him 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것이 easy한 거지 사람이 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OK.
오케이. 하지만 it is kind of you of her to help the old man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of her다. 그렇죠. She is kind to help the old man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물론 똑같이 생긴 to help the old man인데 용법은 달라진다 했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it is kind of her to help the old man 할 때 to help the old man은 일단 셋 중에 뭐예요? 명사적 용법이고 하는 일은 진주어하고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it is kind, she is kind to help the old man 할 때에는 무슨 제목법이고 부사 제목법이고 그쵸? Y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A, B, C, D, E, F 중에서 뭡니까? 판단의 근거죠. 그쵸? She's kind. 그녀가 친절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죠. I think that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I think that she is kind. 왜? To help the old man 해서 판단 근거 Y에 대한 대답인 부사적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명사적이었다가 부사적이었다가 됐습니까? 밑에 것도 똑같죠. It was foolish of you. 그래서 어땠다? 멍청했다. 누가? 네가 to waste time. 뭐 하다니? 뭐 하는 것? 시간 낭비하는 것. 네가 시간 낭비하는 건 멍청했어. You were foolish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You were foolish. 넌 멍청했어. 왜? To waste time 해서 판단의 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는데 너무 뻔하네요. 가볼까요? It is difficult for me to lose we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볼까요? It cruel of him to beat the dog. 그렇죠. 사이코패스인가 봐요. 그렇죠. It was cruel of him to beat the dog. 그래서 3번 It was a very nice of you to clean the blackboard.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for me 해야 되는 이유는 It is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누구로선? 나로선 뭐 하는 거? 살 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살 빼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I am difficult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난 좀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cruel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그렇지. 오. generous였죠. generous. 됐습니까? 그래서 generous의 뜻은 관대한, 마음이 넓은. 그럼 cruel의 뜻은 잔인한, 잔혹한. 됐습니까? 뭐 또 노래 안 불러도 되겠죠. 됐습니까? It was cruel of him. 그래서 그가 어땠다? 잔인했다. It was cruel of him 했다. 뭐 하는 것? 그개를 두들겨 패는 것. beat 하면 뭐 물리치다. 아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무찌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e was cruel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잔인했어요. 왜요? to beat the dog 해서 판단 근거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it was very nice of you. 어땠다? 매우 착했다. 누가 뭐 하는 것? of you가 to clean the blackboard.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칠판 청소했는 모양이죠. 네가 to clean the blackboard 하는 것은 매우 작겠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was 봤죠. 그래서 무슨 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you were very nice. where to clean the blackboard 가능하기 때문에 넌 매우 착했어. 그렇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of you를 해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완성시켜볼까요? It was foolish of you to give up the cha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완성시켜볼까요? It is careless of him to lose his bag.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dangerous for her to play soccer on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석해보면 It was foolish of you. 어땠다? 멍청했다. 누가 뭐 하는 것? Of you가 to
Give up the chance. 네가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은 멍청한 짓이었어.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You were foolish. 넌 멍청이야. 왜? To give up the chance. 그 기회를 포기해서 판단 근거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뭐가 가능하다? Is 쳐다봤죠? He's careless to lose his bag. 판단 근거죠. 그는 부주의합니다. 왜? To lose his bag. 그의 가방을 잃어버려서. 판단 근거의 부사적법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다,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문단으로 계속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of를 써야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she is dangerous 하면 그녀는 위험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데, 그녀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dangerous가 아니고 to play soccer on the street is dangerous for her. 그래서 of를 써야, 여기에 문제가 계속 똑같아. of를 써야 될지 for를 써야 될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가능한 거야? 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한 거야? 밖에 나가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이 문장 완성하면 뭐가 되겠다? Impossible for him to go outside 하면 되겠죠. 이랬는데 impossible for him, 불가능해요. 누구로선? For him으로선 뭐하는 거? To go outside 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to go outside가 불가능한 거지 그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내가 중요한 거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 문제를 풀면서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걸 여러분들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쳐다보면서 그걸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됐습니까? 자,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 완성하면 It is important for me to study. It is important for me to study. To study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집을 방문하다니 너는 친절하다 라는 표현은 It is very nice of you to visit my house. 그래서 이 경우에 최초로 of you를 썼는데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is 찾아봤죠?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You are very nice to visit my house. 위에 여기 3번 문제 해석 보입니까? 그쵸? 해석 강화 보면 나의 집을 방문하다니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판단의 근거, why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걸 그대로 작문하라 그러면 You are very nice to visit my house. 이걸 작문하라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You are very nice to visit my house를 It is very nice of you. 넌 매우 착해. To visit my house 하는 것. 이렇게 to 부정사의 명사용법과 의미상의 주어 of you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to 부정사의 시제 하면 이제 주저 it seems가 뭐 대표적인 게 it seems 다음에 that 하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현재 시제인 경우와 여기에 과거 시제인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였죠. 여기다가 간단한 예문 쓰겠습니다. It seems that he is happy 하고 he was happy 이런 거였죠. 그쵸? 이거를 어떤 말로 시작하는 똑같은 문장, he로 시작한 똑같은 문장이 가능한 거였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배웠어요. It seemed. 그 다음에 that 하고 나서 뭐 할까? He is happy 할까? 그쵸? is happy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문법에서 박살 나는 거죠. 됐습니까? 주절의 시제가 뭐냐?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CJH의 예외가 아닌 이상은 여기는 뭐 또는 뭐라야 돼? 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야죠. 그러면 과거 완료도 가능하니까 It seemed that he, 그 다음 뭐도 가능하다? He had been happy. 이것도 똑같이 he로 시작하는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써야 되겠네.
자, 그래서 it seems that he is happy는 he 그렇죠. seems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하고 여기에 시제가 같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 단순 부정사. 그래서 he seems to be happy 하면서 뭐라고 했냐?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행복하다? 현재 행복하다. 그래서 현재 행복해 보인다니까 단순 부정사 썼고, 그 다음에 he seems that it seems that he was happy는 he가 보이는 건 똑같이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 근데 여기에 종속절의 시제가 갈 거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 He seems to have been happy. To have pp를 써줘야 된다. 이런 거 배운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 It seems that he was happy 같은 경우 같은 표현. He 보이는 거 언제? 과거. 뭔가 그가 뭐뭐해 보인다는 표현도 똑같이 he seemed 해놓고 여기에 시제하고 여기에 시제가 같죠. 그러니까 he seemed to be happy 단순 부정사 쓰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과거인데 여기 대과거니까 뭐 보이는 거 언제 똑같이 과거. 그래서 he seemed to have been happy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게 to 부정사의 시제였습니다. 완료 부정사와 단순 부정사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t seemed that he was tall.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였다. 언제 키 컸다? 과거에 키 컸다. 근데 지금은 키가 늙어서 쪼그라드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진 보니까 막 키가 190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180밖에 안 되나 봐.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지금은 모르죠. 아, 쏘리 쏘리. 내가 설명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지 어때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미안. 됐습니까? 그냥 과거에 키가 컸던 듯 과거에 그때 봤더니 키가 컸던 것 같았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 이 녀석의 시제와 이 녀석의 시제의 비교죠. 같아 달라? 같죠. 그러면 완료 부정사야 단순 부정사야? 그렇죠. 단순 부정사죠. 그럼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he seemed to be t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seemed to be t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eem to be satisfied now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언제 보여요? 네가 현재 보이죠. 현재 네 모습을 보니까 to do인 걸 알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to be satisfied 이거 무슨 부정사야? 둘 중에서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뭐하고 뭐라고 입에 익혀 뭐라고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중에서 to be satisfied는 무슨 부정사야? 단순 부정사죠. 그럼 여기 단순 부정사란 말은 you seem의 시제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언제 보여? 현재 보여. 언제 만족했어? 현재 만족했어. 이 문장 해석하면 you seem to be satisfied now를 해석하면 너는 지금은 만족한 듯 보인다. 너 이제 만족한 것 같네. 됐습니까? 그러면 it으로 시작해서 언제 보인다니까 it seems. 그렇죠. 여기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단순 부정사 썼으니까 여기에 표현하는 것도 무슨 시제를 써야 됩니까? 그렇죠. 잘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이런 정보들을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단순 부정사였으니까 여기 현재 맞춰줘라.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답을 완성시키면 it seems that 그렇죠. You are satisfied now. It seems that you are satisfied now. 단순 부정사를 썼냐 완료 부정사를 썼냐에 따라서 같이 갈 거냐 한 단계 과거로 갈 거냐 현재로 가 현재로 해야 된다 얘기한 적 없어. 됐습니까? 만약에 you seemed 였다 치자. You seemed to be satisfied now면 it seemed that you were satisfied now 라고 해서 과거 과거로 같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단순 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appears to have been happy. 그래서 그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이죠. to have been happy. 그래서 무슨 부정사니까? 완료 부정사니까 여기에 현재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자꾸 쓰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to have been happy는 언제 정보야? 과거죠. 완료 부정사 썼으니까.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는 현재 보입니다. 언제 행복했었던 듯? 과거에 행복했었던 듯 현재 보인다. 옛날에는 행복했던 것 같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사진 보니까 막 빵시빵시 웃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그가 보인다는 게 현재로 보이니까 이걸 is로 시작해서 완성시키면 it appears that 해놓고 여기에 잠깐만 여기 현재죠. 그럼 여기에 무슨 시제로 해야 될지를 쓰세요. 무슨 시제요? 과거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완성시키면 it appears that he was happy. 됐습니까? 보이는 거 it appears 써 있죠. 보이는 거 언제? 현재. 행복했던 거 언제? 과거.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한 단계 과거니까 그래서 to have been happy라는 완료 부정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빈칸에 관로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됐습니까? 여기에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광펜 칠하라 그러면 여기 일단 칠하고요 또 칠하라 그러면 어디다 칠할래? 여기다 칠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노골적으로 빈칸에다가 뭘 꼭 집어넣으래? 해부를 꼭 넣으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심드 쳐다보고요 그러면 뭐 여기에 1, 2, 3 다 풀고 나서 그렇죠? 1, 2, 3 다 풀고 나서 뭐 하자 할 것 같아요 1-1과 2-1과 3-1을 해보자고 할 건데 1-1이든 2-1이든 3-1이든 전부 다 뭐로 시작해요? 그렇죠? is로 시작하겠죠 전부 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미리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봐자 틀리겠지 하면 절대로 늘질 않아 됐습니까? 내가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고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자꾸자꾸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공부지 뭐 별다른 게 공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 칠해둘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심즈에다 칠해놓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다 칠할래? When young 그쵸? 그럼 when young에 이런 걸 보고 뭘 하면서 배운 적이 있냐면요 여기에 뭔가가 저 아무개씨가 등장해서 그 짓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그 친구가 나타난 거야 지금 됐습니까? 이 자식 이거 아직 이번 오늘 보내야 되는데 아직 카톡 안 보냈네 죽을라고 신동휘 동휘야 뭐 잊은 거 아이 참네 잊은 거 아이 지우시 더럽게 안 쓰지 이쯤 되면 이제 한번 불러야 되겠다 불러가고 한번 갈고 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2번에 1번에 seems 해놓고 now 했어 그러면 먼저 우리 이 파트는 약간 이제 무슨 공식 같은 그런 기분 조금 필요해 됐습니까? 그러면 seems에도 표시하고 now에도 칠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둘 중에 무슨 부정사라고 미리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부정사야? 그렇죠 단순 부정사죠 오케이 그래서 단순 부정사 완성시키면 he seems to be sick now겠죠 he seems to be sick now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그렇죠? 현재 어떤 듯 보인다? 현재 아픈 듯 보인다 됐습니까? 지금 안색이 좋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seemed 칠했고 have를 했어 노골적이야 그럼 여기는 얘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뭐 완료 부정사 뭐라고 완료 부정사를 쓰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완성시키면 she seemed to have had 아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이 have가 그거 하라는 건지 착각했네 미안합니다 칸이 두 칸이네요 칸이 두 칸이니까 뭐하란 얘기다 단순 부정사란 얘기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she seemed to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 이렇게 되겠죠
She seemed to have. 그럼 이제 해석해 보면 그녀가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였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많은 친구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그녀를 도와주기 위한 그녀는 그녀를 도와줄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듯 과거에 그랬던 듯 과거에 보였습니다. 동일 시제 보인 것과 가지고 to have 하는 시점과 seemed의 시제가 똑같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녀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거 있고 seems 쳐다보고 when 저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when 하고 young 사이엔 when 그렇죠? he was young인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완성시키고 나서 칼질 해봅시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he seems to have been handsome when young. 그렇죠. He seems to have been young when he was you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썼으니까 둘 중에 뭐 썼으니까 완료 부정사 썼으니까 그렇죠. 해석해 보면 그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됐습니까? 언제 잘생겼던 듯? 과거에 잘생겼던 듯. 그렇죠. 그가 언제? 그가 젊었을 때. 그렇죠. 그는 젊었을 때 잘생겼던 듯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옛날 사진을 보고 와 지금은 이 꼬라지인데 옛날엔 잘생겼네. 됐습니까? 뭐 역변의 아이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홀로 집에 그 뭐 그 주연 배우 옛날에 귀여웠는데 그렇죠. 옛날 뭐 나홀로 집에 1편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날 때 나왔던 영화니까 그렇습니까? 아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구나 훨씬 더 엄청나게 오래된 영화죠. 지금 보면 그 사람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누구 걱정? 연예인 걱정이지 연예인 걱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홀로 집의 주인공은 저 옛날 그때 저 내가 그 어릴 때 그 사람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을 봤더니 오 이때는 잘생겼었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렇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 일이 그 친구 나와서 이제 일단은 여기에 Sims 하는 녀석과 Young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죠. 그쵸?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칼질 When도 날리고 He도 날릴 수 있죠. 그쵸? 웬도 날리고 접수 우리가 지금 자 지금 선생님 무슨 문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분사구문.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When he 원래 문장은 when young은 원래 표현이 when he was young이었어. 그쵸? 근데 1단계는 when 날리고 he 날리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 보래요? 그쵸? 그래서 when young 대신에 being young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being young. He seems to have been handsome being young. 됐습니까? 이렇게 being young으로 바꿔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분사구문인데 여기선 뭔 일이 난 거냐면요. 자, 친절 버전 분사구문이라 했어. 친절 버전 분사구문일 때 뭐는 놔둘 수도 있다. 접속사는 놔둘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리고 이 being이 중요한 의미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를 생략해버렸다? being을 생략해버린 거야.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when young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어떤 녀석이 나타나서 아 귀찮아 뭐 이렇게 쓸데없이 when he was young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얘는 뭐 지 혼자 사진 찍고 뭐하냐 얘 정신 나갔나? 아 내가 이 펜을 뽑아놔서 네가 네 혼자 이러고 있구나. 알았어 알았어. 에이.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해보기로 한 거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해들 해보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1번부터 He seems to be sick now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언제 보인다? It으로 시작해서 언제 보인다? 나니까 It seems that 하고 나서 여기에 to be sick은 완료 아니 뭐야 단순 부정사야 완료 부정사야. 그래서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seems랑 똑같은 시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 seems that he
is sick now.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He seems to be sick now. It seems that he is sick n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에서 자, she seemed to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 그래서 일단 she seemed니까 she seemed니까 언제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it seemed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to have many friends to help her는 무슨 부정사? 그러면 대절의 시제는 얘랑 똑같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면 that she had many friends to help her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t seemed that she had 여기에 이 시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seemed to have라는 단순 부정사를 사용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되고 있나요? 자꾸 시제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 경우에는 it seems to he seems to have been handsome when young이니까 그렇죠. 보이는 거 언제?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it seems 했고요. 저기에 to have been이니까 that 다음에 여기에 seems가 현재니까 that 뒤에는 무슨 시제? 시제니까 he was handsome when young. 그렇죠. It seems that he was handsome and young. 젊었을 때는 잘생겼던 듯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사진 같은 거 보니까 그렇게 추측이 된다. 됐습니까? 이것이 to 부정사의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는 뭐 했던 듯 이상한 꿈을 꿨던 듯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상한 꿈은 언제 꿨어? 과거고 보이는 건 현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둘 중에 뭐 써야 된다? 그렇죠.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된다. 밑에 것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누가 그는 뭐하는 듯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단데 그가 여기에 seems 써있으니까 보이는 거 언제? 현재. 그녀 좋아하는 거 언제? 그렇죠. 현재 좋아하는 듯 현재 보인다죠. 그러니까 이번엔 무슨 부정사? 그렇죠. 단순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완성시키면 you seem to have had a strange dream. You seem to have had a strange dream.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완료 부정사가 완성되겠죠. You seem to have had a strange dream. 됐습니까? 바로 it으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해볼까요? 오케이.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니까 it seems죠. It seems 하고 that 다음에 여기에 완료 부정사니까 seems 쳐다보고 여기는 무슨 시제 쓸 예정이다? 과거 시제 쓸 예정이죠. 그러면 that you had a strange dream. 그러니까 it seems that you had a strange dream. You seem to have had a strange drea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좋아하는 듯 보인다. 혹시면 he seems to like h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it seems 써놓고 그쵸? 그 다음에 that 쓰고 나서 얘가 to like her 라고 단순 부정사 써있으니까 얘 쳐다보고 여기다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it seems that he likes her. 그렇죠? It seems that he likes her.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하면 사실은 얘 주소가 어디다? 그렇죠. 그래서 5-3-B랑 C죠. 됐습니까?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3종 세트 make, have, let 뒤에 그렇죠. 목적어인 A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make 또는 have 또는 let 하고 나서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둔다 할 때 여기에 이렇게 A라는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엔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한다. 단 주의해야 될 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무슨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 예를 들어서 날 좀 가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대표적인 표현이 let me go죠. let me go.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온 let me go에서 go는 누가 하는 행동이야? I가 하는 행동, me가 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럴 때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기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건 아니야.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은 she made me tired야 tired야 tired라는 PP형이 와야 되겠죠. tired 피곤하게 하던데. 그렇죠. 내가 피곤하게 한 거야. 피곤하게 하는 걸 당한 거야. 당했으니까 ing형이야 PP형이야. PP형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이 아니고 만약에 수동의 관계라면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CA DO와 그 다음에 CA DOING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이고 이 녀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TO가 없는 동사 원형 시제일치랑도 상관없고요 인칭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뭐 3인칭 단수가 온다고 해도 뭐 her가 왔으니까 어? 뭐 I saw her, I see her goes there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됐습니까? 오케이. 쭉 고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기에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 내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지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클린이랑 투 클린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그렇죠? 맞잖아.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풀풀이 하고 나서 아니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까? 좀 내가 조금 친절해지면 여기다가 무슨 말을 넣었을까? 그렇죠. 이런 말을 넣었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뭐 이게 클리닝하고 투 클린 중에 고르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답이 없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는 이 버전으로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먼저 1번에 1번 가볼까요? He saw her play the piano. 그렇죠. 내가 이 책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하나 더 껴놨겠죠. 그렇죠. 뭐도 껴놨을까? 그렇죠. playing the piano도 껴놨고 playing 돼요 안 돼요? 되는 이유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녀를 그가 보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play하고 playing도 되는데 그 이유는 얘가 무슨 동사이고 지각 동사이고 play를 골랐을 때 선생님이 이상하게 해서가죠. 그는 보았다.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절대로 뭐가 아니고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다 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He saw her playing the piano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죠. 선생님 이거 뭐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한다고 해서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현재 분사라는 걸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걸 안다라는 티를 좀 내주자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고를 수가 없죠. I helped my brother clean the room 또는 I helped my brother to clean the room 이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나는 나의 브라더가 방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clean도 되고 to clean도 되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help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동사. 완전한 사역 동사였으면 클린밖에 안 됐겠죠. 그쵸?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됐겠죠. 하지만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클린과 투 클린이 가능하죠. 선생님 여기 ing 형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내가 그 얘기하죠. 청소하고 있는데 하라고 시키면 기분 난다고.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는 되지 않는다. 클리닝과 같은 형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인 my brother가 할 행동을 내가 도와주었다 누가 뭐뭐하 또는 나는 도와주었다 누가 뭐뭐하 는 것을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He made me pick up the ball. 그래서 여기에 그가 나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나를 나에게 뭐했다? 시켰다. 뭐 하도록? 그 공을 줍도록. 됐습니까? 여기에 가끔씩 보면 여기에 picked 딱 누르면 made 과거니까 CJH 하는 친구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CJH랑 아무 관계 없는 원형 부정사, to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원형 부정사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그래서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내버려 둬라.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그렇죠. 내버려 두세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뭐를 아는 것?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장 완성하면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됐습니까? Let me know. 그래서 let it go죠, 이거. Let it go. Let it to go 아니죠. Let it go 하듯이 let me know. 이거는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의견 묻는 겁니까? 그렇죠. 허락이죠, 이거. 오, 기억해냈구나.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May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Can I know? Could I know? Let me know. 다 같은 표현이라고 전에 한번 한 적 있었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에 May I? Can I? Could I? 그 다음에 걔들은 May I? Can I? Could I?는 전부 물음표지만 얘만 마침표죠. Let me know.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해서 이 w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번호는 몇 개? 3개? 2개? 뭐 3개면 3개, 2개면 2개. 하여튼 셋 중 또는 둘 중 뭔지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해 보랍니다. 그래서 명령문이죠? 뭐 하지 마라? 만 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시키지 말아라. 무엇을 시키지 말아라? 누가 뭐 하는 것을? 아이들이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 먹 시키지 말아라. 먹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오케이. 완성시키면 Don't make the children eat too much fast food. 뭐 eat 써도 되겠고 또 have 써도 되겠죠. 어쨌든 Don't make 목적어 다리에 the children 뭐 이렇게 길어봤자 문장을 분석하면 make a 그 다음에 children이 eat을 하는 거야? eat을 당하는 거야? eat을 당하면 무섭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와 children과 eat을 무슨 관계라고 하고 능동의 관계라고 하고 내용 그러니까 이거랑 만약에 뭐 아이들이 뭐 너무 벌받지 말게 해라.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punish를 하는 거야? punish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Don't make the children punished 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내용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얘들이 이걸 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능동이니까 동사의 원형이 왔단 말이야. 근데 내용에 따라서 얘들이 뭐뭐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때는 여기에 PP형이 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법은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PP가 와야 될 거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가 문법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어. 문법 문제 중에서 전체 중에서 그게 전체 문법 중에서 한 30% 정도를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30% 넘겠다. 40% 정도가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이 강에서 수영함 지켜보았다니까 I watched them swim in the riv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또 다른 선택지는 수영하고 있는 중인 그들을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Swimming in the river도 가능하겠다. 하지만 뭐 여기에 watched니까 과거에 swim 쓴다든지 to swim 쓴다든지 이딴 형태들은 전부 다 안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형태와 되지 않는 형태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1, 2, 3, 4, 5 밑줄 꺼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what에 대한 얘기 이게 뭘까요? 어... Let me know what you are thinking. 의문사다. 또 의문사죠. 그쵸? 뭐 더하기 뭐란 말이야? Let me know 더하기 What are you thinking? 됐습니까? 나한테 알려줘 더하기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를 합쳐놓은 겁니다. 마치 지금 해석은 뭐처럼 보여 지금? 관계사처럼 보이죠? 근데 잘못 해석한 거야 이거. 됐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 이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생각하고 있니? 더하기 나한테 알려줘 내가 알 수 있을까? 이걸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보다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줘 이것이 좀 더 적당한 해석이겠습니다. 인사하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뭔 동그라미를 보냈어요 도끼가. 계속해서 미추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I had my son cleaning the bathroom을 끊어 읽으면 누가다? I가 had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에 얘가 할 행동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쵸? 그럼 해석하면 내가 뭐 했다겠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시켰어? 아들한테. 그렇죠? 뭐 하라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이 형태로 하면 이 형태로 만약에 표현하면 아들이 막 화내겠죠? 그렇죠. 왜 화내요?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인데 시켰죠. 안 해 씨. 이러면서 때려치우겠죠. 그래서 클리닝이 아니고 어떤 형태? 클린이라는 동사의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에 헤드 쳐다보고 어 시제일 치지 하면서 클린 드를 쓴다든지 투 클린을 쓴다든지 전부 다 안 됩니다. 얘는 몇 가지 형태밖에 안 된다? 한 가지 형태밖에 안 돼요. I had myself clea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unny stories make her to laugh. 그래서 웃긴 이야기들이 뭐 한다? 만들죠. 누가 뭐 하도록 그녀가 웃도록. 됐습니까? 그러면 to laugh가 아니고 당연히 네. laugh 해야 되겠죠. funny stories make her laugh.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여기에 her가 laugh를 하는 거야? laugh를 당하는 거야? 그죠. 그 이유는 laugh의 뜻이 뭐 하다니까? 웃다니까. 그쵸? My son이 clean을 하는 거야? clean을 당하는 거야? 그죠. My son이 clean을 당하면 그건 세신사한테 부탁해야 될 일이죠. 그쵸? 세신사가 뭐죠? 그쵸? 때밀어 주시는 분들이죠. 됐습니까? 옛날엔 때밀이 이렇게 비하적으로 표현했는데 요즘 씻을 셋자에 몸신자 써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클린을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동사가 felt가 보이고 heard가 보이죠. 그쵸? 둘의 공통점은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답은 I felt something come to me 도 되고 뭐도 되겠다. coming to me. coming 또 이렇게 쓰는 애들 가끔 있더라고. 이러면 안 되겠죠. e 빼고 ing죠. come 또는 coming to me. 그래서 come을 쓰면 내가 언제 느꼈다? 과거에 느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언제 오는 것을? 과거에 오는 것을. 어 선생님 come인데요? 그래 컴이야 어쩌라고. 됐습니까? 선생님 came이라야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to come에서 to만 없어졌을 뿐이야. 여기에 동사에 원형이 써있다고 해서 느낀 건 과거인데 나한테 오는 건 현재라서 이거 틀렸다 이러지 말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heard him sing 또는 singing. 그렇죠? 그래서 I heard him sing yesterday. 그녀는 그가 어제 노래하 들었다. 그 다음에 singing을 고르면 그녀는 그가 아 그녀는 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의 소리를 들었다.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come 또는 coming, sing 또는 singing. 됐습니까? 오케이, 비 오는 소리인가? 그쵸, 걱정이 되죠. 그쵸?
그요. 자, 대부정사 하면 문장이 생뚱맞게 뭐로 뚝 끝나버린다? 투로 뚝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투를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에이나 쳐나왔나 보다.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걸어. 그러면 you don't have to wear the cap if you don't want to wear the cap. 오케이. 그러면 don't have to wear 뭔 소리예요? wear 할 필요가 없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 don't have to wear the cap. 너는 그 모자를 쓸 필요가 없다. If you don't want to wear the cap, 네가 그 모자를 쓰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반복되고 있는 wear the cap이지 to wear the cap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If you don't want to. 됐습니까? You don't have to wear the cap if you don't want to. 원치 않는다면 모자를 쓰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형광펜 칠할 게 하나 보이는데요. 일단 Don't have to wear 몇 종 세트죠? 얘까지 포함해서?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보이죠? 그쵸? Okay. You don't have to wear the cap if you don't want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어봅시다. 됐습니까? 가볼까요? She wanted to visit Rome and she is going to. Visit Rome이 반복되고 있죠. And she is going to. She wanted to visit Rome and she is going to. 그 다음에 3번도 가볼까요?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해서 You may read the book if you want to. Read the book이 있죠. You may read the book if you want to. 됐습니까? 이 may는 허락일까? 추측일까? 'You may read the book if you want to.' 허락이죠. 그렇죠? 그럼 해석하면 'You may read the book.' 너는 그 책을 읽어도 된다. 'If you want to.' 만약 네가 읽기를 원한다면, 됐습니까? 'If you want'까지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to'는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If you don't want to'에서 여기다 칠해놨으니까 뭐.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확인해야죠. 그래서 뭐 unless you want t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unless you want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unless you want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서 unless 안에 뭐 있다? not 있다라고 얘기했죠. 만약 네가 원치 않는다면 모자를 쓰지 않아도 돼. 쓸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don't have to wear 1번이고 2번 맨날 해야 된다. 희한하다. 그치? don't need to wear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불필요 표현이죠. 불필요.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렇지. 뭐라고? Need not wear. Need not to wear.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Need not do라고 자꾸 얘기했어. Need not wear. You don't have to wear. You don't need to wear. You need not wear. 전부 다 wear 할 필요 없다라는 3종 세트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얘였는데요. 만약에 여기 you가 아니고 she라면 어떻게 바뀌냐? She doesn't have to wear. She doesn't need to wear. She need not wear라 했어. 여기다가 S 막 붙이려고 용서지 마라 그랬어. 내가 need not이라는 뭐가 있다 그랬어? 불필요 표현에 조동사라 그랬어. 조동사에 S 붙이는 거 있습니까? He can't swim 이런 거 없죠. She doesn't need to wear. She doesn't have to wear. She need not wear. 됐습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밖에서 난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쵸? 가서 총 한 빵빵빵 쏴줄까? 얘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2 뒤에 생략된 말을 써라 라고 얘기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I didn't mean to but I made her cry. 이거 I didn't mean to but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I didn't mean to but 됐습니까? I didn't mean to but. 그 다음에 이 mean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intend의 뜻이에요. I didn't intend to but 됐습니까? I made her cry. 자 일단 여기 생략된 말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여기 made 쓰면 큰일 나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but I made her cry. 됐습니까? I didn't intend to make her cry. make입니다. made 아니에요.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but I made her c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he apply for the job. he wants to apply for the job. apply 그렇죠. for the job. he can apply for the job if he wants to apply for the job. apply for는 여러분들 몇 번째 만나고 있죠? 세 번째 만나고 있죠. 이 he can apply for the job if he wants to apply for the job. 다음에 세 번째 거 가 볼까요? I will help her if he wants me to help her. 누구야? 이게 뭐야? I will help her if she wants me to help her. 뭐 이 문장은 해석이 쉽죠? I will help her. 나는 그녀를 도와줄 것이다. If she wants me to help her. 만약 그녀가 내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그녀 돕는 것을 원한다면. 여기에 구조는 want A to do로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라는 표현이죠. 5-3-A 기본 형태. 원형 부정사 쓰지 않고 to 부정사 정상적으로 쓰는 형태. 그래서 apply for가 뭔 뜻이었어요? 지원하다. 자, apply는 조심해야 될 게, apply는 적용하다. 또는, 얘가 특이한 뜻이야. 어떤 규칙을 적용하다. apply the rule. 이런 식으로. apply the rule. 그럼 규칙을 적용하다고요. apply some lotion. 이러면 뭔가를 바르다란 뜻이야. 어플라이 생뚱맞은 뜻을 갖고 있죠. 어떤 규칙을 적용하다 또는 로션 같은 걸 바르다. 근데 어플라이 뒤에 for를 붙이면 또 뭐가 되냐? 지원하답니다. apply for. 그래서 he can apply for the job. 그는 그 일에 지원할 수 있다. if he wants to apply for the job. 그가 그 일을 지원하고 싶다면.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idn't mean to but은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러나 I didn't mean to but. 됐습니까? I didn't mean to but.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심경 파악 문제에서 I didn't mean to but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sorry 하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돼? 미안한 감정을 가질 거 아니야. 됐습니까? I didn't mean to but의 뜻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mean의 뜻이 이제 mean의 뜻 mean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만나본 mean은 뭐 의미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 뭐 버릇없는 이런 뜻으로 만나봤죠. 근데 얘가 의미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돼서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어. 의도하다. 그래서 I didn't mean to 하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뜻이야.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idn't mean to make her cry. 나는 그녀를 울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나 나는 그녀를 울렸다. 나 울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울렸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다. I didn't mean to but.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살살 많이 업어가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해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완성해라. Susan wanted to finish her report tonight. But
뭐 완성해볼까요? 기다. Susan wanted to finish her report tonight, but she wasn't able to finish her report tonight. 됐습니까? But she wasn't able to. 뒤에 생략된 말은 finish her report tonight이겠죠. 대부정사니까 생략된 말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anted to finish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알아요? wanted 대신에 이거 대신에 meant 써도 되겠죠. Susan meant to finish. Susan wanted to finish. Susan meant to finish 하면 Susan이 뭐 할 의도였다? finish 할 의도였다. 뭐뭐 하고자 했었다 이 말입니다. mean to do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됐습니까? But she wasn't able to. 그럴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make your friend address. 여기에 make 다음에 끊어있게 해보면 your friend 다음에 address니까 여기에 make의 뜻은 make 뜻이 많잖아. 그치? 그 중에서 You can make your friend address. 그러니까 make 구조가 뭐야? make A B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make 뜻은 뭐겠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라는 뜻이겠죠. You can make your friend a dress. 너는 너 친구한테 드레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 만약 네가 그러고 싶다면 If you want to make your friend a dress. Make your friend a dress가 생략할 수 있는 대부정사용법이다. If you want to. 그러고 싶다면 if you want to. 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속도가 잘 안 나네. 워낙 부정사 할 게 많으니까. 이게 마지막인가? 독립부정사가? 마지막이네.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수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begin with는 뭐였더라? 우선 먼저 이 뜻이죠. To begin with 어떤 것, 어떤 것부터 얘기하자면 그래서 to begin with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었더라? First였죠. 그 다음에 to matters worse는 to make네. To make matters worse는 무슨 뜻이었어? 가상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strange to say네요. Strange to say 하면 이런 말하긴 이상하지만. 그래서 smo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담배 피는 건 너의 건강에 좋지 않다니까 to begin with 하면 되겠죠. To begin with. 첫째, smoking is not good for your heal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range to say I have had the same dream for 3 nights. For 숫자 시간 단위죠. 그렇죠? 그럼 for 3 nights의 뜻은 3일 밤동안, 3박 4일로 이 말이죠. 3일 밤동안. 그래서 뭐 strange to say 이런 말하기 이상하지만 나는 똑같은 꿈을 꿨다. have had 쓴 이유는 뭐 대과거 시제인가봐요. 똑같은 꿈을 3박 4일간 꿨다. 그 다음에 to make matters worse니까 해석은 일단 뭐고 설상가상으로 the wind began to blow hard. 바람이 뭐하기 시작했다? 세게 불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여기에 hard는 h로 시작하는 같은 말. 이게 일단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시죠? 어찌 불기 시작했다? 세게 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heavily. The wind began to blow heavily. 심하게. 심한 heavy, 심하게 heavily. heavy가 무거운 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그는 아주 잘생겼어. To be frank with you 하면 되겠죠. To be frank with you. He is very handsome. To be frank with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To tell the truth, I can't remember anything. To tell the truth. I can't remember anything. 다시 말해서 그녀는 해고됐다. That is to say, she was fired.
Daddy to say. Daddy to say는 어떨 때 쓴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 때. 됐습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해줄 때. 그러니까 뭐 앞에서 약간 비유적인 얘기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녀의 책상을 화장실로 옮겼다. 아이씨 너무 끔찍하다. 됐습니까? 그녀의 책상을 뭐 복도로 옮겨놨어. But that is to say, she's fired. She was fir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라. 이런 문제 나올 만하죠. To be sure, this story is interesting. To be sure의 뜻은? 확실히. 그렇죠. 경상도 사람들은 확실히 이러죠. 확실히. This story is interesting. 이 이야기는 재미있어. 그 다음에 To be honest with you는 같은 게 두 개가 더 있죠. 그렇죠. To be honest with you. To be frank with you. To tell the truth. 그렇죠. 뭐 할 때 뭔가 숨겨왔던 사실을 밝힐 때 To be honest with you. 솔직하게 말하자면 I've been here before. 난 여기 와본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I've been here before. 경험적이죠. To be honest with you. Honest with you. I've been here before. He is rich and not to mention he is diligent too. He is rich. 그는 어떻다? 부유하다. And not to mention. 말할 것도 없이. He is diligent too. 그는 또한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됐습니까? 이거 not to mention 이거 어떤 느낌이라 했더라? 그가 rich하다는 걸 강조해? 아니면 diligent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는 부유해. 부지런한 건 말할 것도 없이라 그랬으니까 rich를 강조하고 있죠. 네. 그쵸?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그렇죠. not only A but also B 하라 했잖아. 그럼 똑같은 표현을 그걸 사용하면 he is not only diligent but also rich.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he is rich as well as diligent. 됐습니까? Okay, not to mention은 그런 뜻이라 했죠. 말할 것도 없이.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she is so to speak a princess to me. 그 so to speak의 뜻은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말하자면 나에겐 공주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비유적 표현할 때 쓴다. 말하자면 뭐뭐다. 됐습니까? 비유적 표현할 때 쓰는 거라 해서 비유적. 그녀가 진짜 공주란 말입니까? 아니죠. 말하자면 나에게는 공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So to speak.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하면 되겠다? Needless to say, we are winning. 그렇죠. 그래서 Needless to say의 뜻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중이다. Needless to say.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투부정사 파트 시험 칠 예정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